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역시 피는 꽃들도 바뀌고 지금 사진에 입합나무라는 불을 좀 뒤에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불 너무 밝은 거. 입합나무 꽃이 하얗게 주로 입화가 되니까 편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얀 파발 같은 게 열린다고 그래서 붙였던 이름이 남쪽 지방에 가면은 이 입합나무가 5월 좀 지금 거의 졌죠. 하얀 꽃이 펴서 이게 이제 꽃이 풍성하게 피면 그게 풍년이 된다. 남쪽에서는 꽃이 잘안 피면 흉년이 된다. 뭐 농민들은 또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한 나무인데 굉장히 큰 나무죠. 원래 이제 남쪽 수종인데 요즘 온난화도 되고 해서 서울에도 좀 심는데 사실은 서울에 심기는 좀 부적합한데 캠퍼스에도 좀 있고 하얀 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른 봄에는 추운 겨울에 얼었던 걸 녹이려고 그런지 노란 꽃이 먼저 피고 봄에 여름이 되면은 주로 이제 하얀 꽃들이 또 많이 피죠. 고광나무, 필라델프스 하얀 꽃이 낙엽 활력 관목이고 이제 작약도 원래 분홍이 많지만 백작약은 좀 드문 편인데 하얀 꽃이 피는 작약도 있고. 요즘에 이제 포피 사실 요건 이제 양귀비과이긴 한데 그 양귀비를 채취하는 그런 양귀비는 아니 캘리포니아 포피라고 꽃 종류죠. 그런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수레국과 밀짚꽃이라고 수레국과 이제 꽃에 거의 그 수분이 적어가지고 드라이 플라워 꽃이어서 꽃이 없을 때도 볼수 있는 그런 수레국화 센톨레야. 오늘은 그 공원, 도시공원 녹지. 이제 도시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녹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녹지의 거점이 공원이라고 볼수 있죠. 뭐 개인 정원도 있고 가로수도 좀 있고 하지만은 면적으로 넓은 면을 녹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 공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도시 공원의 출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오늘날의 도시 공원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공간은 그리스에서는 이제 아골라라고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 또 프리마켓 요즘 우리나라에도 벼룩시장이 도입되고 그러는데 주말에 이제 문물을 교환하는 그런 프리마켓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서로 의경 교환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옛날에 그리고 메리얼 글로브스는 이제 묘지죠 묘지 이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글로브 숲이죠 메리얼 그래서 무덤이 있는 숲이란 말이죠. 그래서 글로브는 이제 숲이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크릿 글로브, 성림, 신성한 숲에 묘지를 쓰는 행위. 그건 동양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풍수지리의 명당을 쓰는 거나 비슷한 이치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묘지에 가족들이 몰려오고 시민들이 몰려서 또 숲이 있으니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오늘날 같은 그 공원은 이제 고대 그리스나 서양에서도 로마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집합 광장 역할을 아골라, 그 로마의 폴룸, 요것도 이제 거의 아골라하고 폴룸은 거의 비슷한데, 아고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이용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포르몬은 이제 상류층들만 이용을 하는 제한된 입장. 거기서도 이제 물물 교환도 하고, 집내지움, 플라이빗 가든, 이런 체육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인 정원들이 일반들에게 이제 오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캠퍼스, 캠파이, 이런 그 넓은 공간, 학교 주변의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오늘날의 어반팍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그 시기에 나타난 게 초기에 나타난 것들, 서양에서는 아고라, 포럼, 또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헌팅 팍. 헌팅 팍은 이제 유. 유는 그 동물원이에요. 그래, 동물을 키우는 곳. 헌팅 팍. 이제 사실은 이제 아시안 로얄 가들만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 서양에도 그 팰리스, 궁궐 주변에는 헌팅 팍이 만들어졌는데, 헌팅 팍은 무슨 기능이야? 오늘날에 그런 공원의 기능이 아니고, 재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방목해 놓은 그런 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동물을 방목시키는데, 뭐 도망가지를 못하게 울타리로 쳐가지고, 대신에 이제 재정일치, 원시시대는 제주하고 나라의 왕, 정치의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했죠. 재정을 한 사람이 했, 제주이면서 나라의 왕이었다고. 그래서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국태민안, 국민들이 잘 살기를 하늘에 기원하는 그러한 풍습이 동서양에 다 있었죠. 그래서 제를 지내려면 이제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 재물을 사냥을 해서 방목을 시켰다가 왕이 직접 사냥을 해서 그런 그 신성한 깨끗한 재물을 하늘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 주변에는 그런 헌팅 팍이 만들어졌어요.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원시 형태의 어반 파괴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폴룸이 있었던 장소, 도시 한복판에 광장, 폴룸이 있었던 장소가 지금도 복원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고대 로마, 서기 5세기경에 476년 로마가 멸망을 하죠. 그 이전에 화려했던 그 로마의 유적이 현재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태리는 그런 관광 자원 가지고 동양의 건물들은 이제 목적 건물이 되니까 세월이 가면 썩거나 불에 타거나 그런데 서양 건물들은 되게 석조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가도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고. 근데 로마 시내 가면은 이제 이렇게 옛날에 폴룸 집합광장에 있었던 곳에 현재도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폴룸에는 이런 하민 서민들은 출입이 안 되고 상류층들만 거기 광장에 모여서 서로 교환 뭐 의견 교환을 하고 물물 교환했던 그런 오늘날의 원시 형태 이제 도시 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5세기부터 거의 15세기까지를 서양에서는 중세라고 그러죠. 미디벌 타운, 중세 유럽에 주로 이제 여기에는 그 중세가 되면서 성곽들이 많이 지어지고 이런 그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지역들. 그래서 아직 그 넓은 의미의 그런 그 공원은 등장을 중세에도 등장을 안 했죠.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퍼블릭 파크이 아직은 그런 공간이 없었고 대신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프리마켓, 괴룩시장 이런 장터가 놀이 공간으로 음식을 팔고 하는 이런 거 기능을 아직도 했고 공원 종교의 그 성당, 교회 전정 앞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는 기독교 사회니까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미드레이지라고 그러죠. 서양에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회가 혼란하니까 모든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크게 발전이 되는데 그런 많은 성당, 교회들이 지어지면서 그 교회나 성당 앞에 포코트 전정, 전정이 뜰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집합광장의 역할을 했고 베리얼 처치야드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처치야드가 글로브란 이 묘지란 말이에요. 글로브 야드 교회 뜰이 대개 무덤으로 이용이 됐죠. 그래서 십자가가 많이 묘비들이 많고 서양에 가면은 글로브 야드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현상인데
교회 앞이 왜 공동묘지였느냐, 무덤이었느냐. 그리고 서양의 아주 큰 성당에 가면 지하에 성인들의 무덤이 있죠. 그리고 뜰에는 묘지가 있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만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모신 게 아니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가 2000년밖에 안 됐죠. 성당이나 그 이전에 서양에서도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명당 자리에 묘를 썼다. 그리고 교회 성당 자리들이 종교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토속신앙터였다. 토속신앙터는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그 자리에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기운이 있다 해서 신성시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던 곳이죠. 그런 자리에 이제 고등종교가 2000년부터 등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나 성당들이 지어지는데, 그 자리가 신성한 자리고 동양에서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묘지를 쓴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시티월 이제 성곽 도시들,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많은 성곽 도시들이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도시 외곽에 그 안에 이제 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목을 하는 초지들이, 그래서 이 중세에는 오늘날 같은 공원이 아직 등장을 하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시대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도시가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대개 이제 단독 정원주택,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충분한 땅값이 비싸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퍼블릭 파크의 필요성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은 시기죠. 그래서 이런 종교 건물이랄지 또는 목초지랄지 이런 헌팅 파크이랄지 뭐 이런 마켓플레이스랄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공원을 대신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외곽에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 사진은 사실 그 프랑스의 이 도면은 해적의 도시, 해적들이 만들어진 도시가 있어요. 파리에서 북쪽으로 몽쉘미셸 가는 쪽으로 가면은 바닷가에 이런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외부에 높은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안에 이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시의 도시가 해적들이 노략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도시들이 옛날에는 외부의 침략을 막을 방어하려고 성곽, 성들이 다 둘러쳐져 있는데 서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곽으로 둘러싸여지고 그 안에 이제 대개는 이제 성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당 앞에 뜰이 코트, 포코트가 집합광장이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곽 주변은 대개 해자, 물길로 둘러, 모트죠. MAT, 모트. 물길로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이게 이제 방어 역할도 하고, 이 이제 다리를 건너서 성곽으로 들어가지고 다리를 걷어내버리면 이게 물길이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 공통적이에요. 동양에도 해자가 있고 서양에도 해자가 있고, 우리나라도 해자가 궁궐 주변에 많이 조성이 됐고, 일본의 이조성이랄지 이제 뭐 고쇼 황제가 사는 그곳 전부 해자. 서양에도, 중국에도 자금성 해자로 둘러쳐져 있죠. 서양에도 많은 궁궐들이 해자로. 그게 이제 성곽 외부 외곽에 물길을 돌려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실은 목적이 있죠. 이 해자의 기능이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 전쟁 시에는 외부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용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기능이, 이 해자의 기능이 물길이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다. 기라는 것, 이게 이제 영어로는 에너지로밖에 영어 저기가 안 되는데 에너지하고 기는 좀 틀리죠. 이 기는
물을 통과를 못해요. 물을 통과. 바람이 흩어지고 물에는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그게 정설이죠. 그래서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궁궐이나 사찰이나 중요한 건물들은 이렇게 물길을 건너서 들어가게 돼 있고 물길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건 동서양에 다 이런 걸 유니버셜 컬처라고 그런다 했죠. 보편적인 문화다. 그 이 안에 이 성곽 안에 주로 이제 상류층들이 살죠. 외부에는 이제 하류층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 안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공원은 이제 확보할 수가 없고 교회 성당 앞에 포어코트가 집합광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사이다 보니까 성곽 성당보다 큰 건물을 못 짓게 통제를 했죠. 예수님 하느님을 모시는 이 건물이 가장 신성한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건물보다 높게 질 수가 없게 통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주말에 성당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집합 광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물물 교환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모든 도시가 서양에 가면은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당이 우뚝 솟아 있죠. 다른 건물보다. 그래서 그 주변에 포어코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묘지 지하에도 묘지가 있고 뜰에도 묘지가 있고 이런 용도로 쓰였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끝나고 14세기 15세기 되면서 그런 중세의 딱딱한 신에 의존하는 이런 세계로부터 벗어나자 신의 속박으로부터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나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했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런 개인 정원들이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헌팅팍도 일부 폐쇄적인 그러한 그 왕족들만 이용했던 헌팅팍들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로얄팍, 세인트 제임스팍, 하이드팍, 그린팍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로얄팍이죠. 오늘날은 이제 도시공원으로 이용이 되지만은 르네상스 시대 때는 왕족들, 로얄 패밀리들만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그런 공원이었죠. 파리에도 마찬가지, 샹젤리제나 이런 그 공원들이 로얄층들만 이용하는 제한된 이용. 런던에 이제 이런 런던 시내 템즈강이 흐르고 하이드팍, 그린팍, 세인트 제임스팍 이런 것들이 전부 로얄팍 1790년경에 지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출입이 금지된 왕족들만 이용하는 로얄팍, 하이드팍, 런던 시내 한복판에 이런 큰 대규모의 녹지가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큰 호수가 서펀타인, 뱀이란 말이야. 뱀 형태로 만들었다. 서펀타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드래곤이야. 용의 형태를 여기다 만들어. 이 넓은 녹지. 그래서 런던에 이제 런던 스모그가 발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해 죽게 되는데 이 하이드팍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죠. 도시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 안에 녹지가 있어. 이런 걸 Lung of London, 런던의 폐, Lung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게 돼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차츰 이제 좀 자유로워지니까 도시가 발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된 시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상하수도 이게 등장한 지가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죠. 옛날에 재래시 화장실 상하수도도 그렇고 아주 그 불길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곳인데 그래서 이런 공원의 녹지가 이제 옛날 왕족들이 사냥을 했던 그런 것들이 차츰 이제 그 왕권이 무너지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어. 오늘날에는 이제 퍼블릭 파크, 도시 파크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도시 이제 공원 안에 일반인한테 개방이 돼서 공원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도시에 그런 밀집된 건물이 빽빽하게 들은 도시 안에
이런 녹지가 이제 공원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 리크레이트를 할 수 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등장이 되죠. 이 길이 보다시피 산책로, 조깅로, 이건 페이빙이 되지 않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흙바닥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충격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햇빛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건강을 요즘 우리나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 햇볕을 너무 안쪽에 실내 생활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햇볕이 이렇게 강한데도 하루에 대부분의 생활을 우리나라 사람들 실내에서 한다.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햇볕을 쬐을 시간이 없죠. 피부가 나빠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더구나 그 햇볕 쬐이는 날이 별로 1년 중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이 쬐이면은 일광욕을 해야 됩니다. 공원 안에서 이런 용도로 공원들이 이용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끝나고 18세기, 19세기가 된 18세기가 되면서 소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산업사회에 진입하게 되죠. 이때 초기에만 해도 그 산업사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증기관차, 전기가 발명되고 이런 석탄, 풍족한 석탄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도시에 이제 운송수단이 발달이 되고 도시에 이런 그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하니까 농촌에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에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도시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니터리 같은 게 아주 그 unhealthy condition이죠. 노무자들한테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에 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판자촌 불량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공기도 나빠지게 되고 햇볕은 부족하고 노동 시간은 길어지고 이러니까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국에서 1833년, 43년 사이에 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일반 common people, 일반 사람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어주자. 이게 불과 19세기에 등장한 제도예요. 영국이 맨 먼저 이것도 시작한 거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맨 먼저 산업화가 됐지만은 그 산업화에 의해서 많은 공해가 발생이 되고 피해를 가장 먼저 받은 나라가 영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주들이, 공장주들이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는데 환경이 나쁘니까 굉장히 열악하니까 병에 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수명이 단축되고 하니까 이제 노무자들, 워커들의 그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 그럼 쉴 수 있는 공간을 일요일 주말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등장한 게 도시공원이라고. 일반 common people,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도시 안에서 쉴 수 있는 공원 녹지가 없었어. 도시에 그냥 우리나라 달동네 같은 판자촌 같은 데서 따닥따닥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된 열악한 환경에 살아야 됐다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세기 초중에 일반 common people을 위해서 public park을 만들어서 주말이라도 휴식을 좀 취하게 해주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류층들은 주말이면은 우마차를 타고 교회로 가서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일반 근로자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되죠. 그러나 오염된 도시 환경에서 하루를 계속 보내야 되는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좀 쉬게 해주자. 이런 제도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위 도시화, 어바니제이션, 도시가 팽창이 됐는 도시화가 지금 앞으로 도시 세계 인류의 약 90%가 도시에 살게 되죠.
대개 도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80% 넘게 인구들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데, 도시의 면적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시의 녹지가 줄어들게 되고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서울같이 그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건강이 이제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뭐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달동네, 판자촌, 뭐 서양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1843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버크네드 팍이라는 퍼블릭 팍을 만들자 하는 법이 버크네드에서 통과돼 가지고 버크네드라는 조그만 공업도시예요. 그 안에 약 220에이커의 땅이 방치되어 있는 땅, 농사도 짓지 못하고 건물도 질 수가 없는 아주 그 진흙땅, 수렁 뭐 이런 땅을 그 버크네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팍스톤이라는 정원사에게 이걸 공원을 만들도록 주문을 해서 이걸 최초로 공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버려진 땅에 풀밭을 만들고 이런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산책길도 만들고 지형도 평평한 지역을 못을 파가지고 그 흙으로 마운딩 인공 조산을 해서 변화를 주고 뭐 양궁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녹지 공원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1843년에 시작을 해서 1847년에 준공이 되죠. 이걸 설계를 한 사람이 팍스톤, 팍스톤이라는 그 정원사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차트워스 정원사였는데, 여기에 불려와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반팍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버크네드에. 버려진 땅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이것을 미국의 농부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1852년에 그러니까 47년에 개장이 됐어요. 이 공원이 개장이 된 지가 뭐 5년 후에 미국 농부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영국의 선진지 농업 시찰차 영국에 들렸다가 여기를 방문하게 되죠. 왜 영국의 버크네드에 가보니까 미국에 없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녹지를 만드는 제도가. 그래서 옴스테드라는 사람도 일개 농부였지만 굉장히 감명을 받죠. 미국에 없는 이런 좋은 제도가 영국에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돌아가서 옴스테드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신문에 잡지에 기고를 해서 영국에 가보니까 이런 그 퍼블릭 팍이라는 일반인들 서민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그 공원 녹지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법이 있어가지고 미국에도 도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이제 그 버크네드 팍의 평면도이죠. 호수도 있고 여기에 호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고급 주택가가 또 등장이 되게 되고 현재 이제 버크네드 팍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죠. 그 1847년에 처음으로 개장이 됐던 오픈이 돼 일반인들은 이걸 이제 옴스테드가 보고 와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농업 시찰자 아메리칸 파머, 미국 농부죠. 미국 촌놈이 영국에 가서 워크 앤 토크 걸어 다니면서 또 이야기 했던 거 이걸 여행기를 쓰게 되죠. 여행기 이게 출간이 되죠. 거기에 이제 한 챕터에 버크네드라는 곳을 갔더니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 녹지가 만들어졌더라. 미국에 제도가 없는데 이걸 도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옴스테드뿐만 아니라 그 동료 잭슨 다우니라는 사람 몇몇 선구자들이 미국의 공원 녹지를 만들자 도시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미국 맨하탄 아일랜드의 센트럴 파크 이렇게 만들었. 그 당시에 그 미국에는 노 트래디셔널 로얄 파크. 영국이나 구라파에는 이제 로얄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족들을 이용하는 그런 헌팅 파크 같은 거 있었죠. 그러나 미국은 그런 제도도 없죠. 그런 제도도 없고 대신에 이제 컴먼 그린, 컴먼와 그린, 뉴 잉글랜드 영국 동부 쪽에 컴먼이라는 녹지, 그린이라는 녹지가 있는데 영국의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컴먼 일반인들이 그저 이용해 방치된 녹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 있고 도시 광장이 좀 만들어지고 각 주마다 약간씩의 퍼블릭 파크는 등장을 안 했지만은 집합 광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루랄 시메트리 가장 공원에 가까운 것이 이제 교회 공동묘지 시메트리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뭐 귀신이 나올 그 음침하게 공동묘지를 묘사가 돼 있고 좀 무서워하고 그러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예쁘게 단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공원 같이 이용을 하는 제도죠. 그래서 공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그 시메트리 파기 묘지 공원이 공원의 역할 같은 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온스테드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잭슨 다우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그 사회 지도자 당시에 미국의 정원사이면서 원예가이면서 글을 잘 쓰는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도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잡지도 원예 잡지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도시공원이 있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 묘지 안에 그런 그 녹지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퍼블릭 파크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글을 쓰고 사회 계몽을 하고 했던 지도자였는데 37살에 타고 간 배가 침몰을 해서 일찍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잭슨 다우닝이 옴스테드하고 서로 옴스테드의 상당히 은인이고 서로 뜻이 통했던 사회 지도자였죠. 도시 안에 공원 녹지를 만들어야 된다.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 사람이 먼저 세상을 37살에 배가 침몰한 바람에 일찍 죽게 되죠. 그러면 옴스테드가 굉장히 그 후원자를 잃게 되고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선구적인 주장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도시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시공원이 만들기 이전에 공원과 역할, 공원 같은 역할은 컴먼이나 그린이라는 녹지들이죠. 이게 이제 영국의 제도가 그 도입이 되는데 컴먼은 이렇게 그 그레이징 쉽 목축 가축들을 방목하는 주인이 없는 녹지죠. 여기에 이제 뭐 군인들 훈련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켓도 들어서게 되고 공진의 서커스 뭐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인 운동에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오늘날에 이제 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방치된 녹지, 방목지 이런 것이 이제 영국의 제도인데 미국 동부에 도입이 돼서 공원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됐고 이제 보스턴에 아주 옛날에 1630년경에 도면인데 여기에 컴먼이 있죠. 그래서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컴먼이라는 게 영국의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공원 녹지 같은 역할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보스턴의 컴먼들 그래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 루랄 시메트리 교회 도시 근교의 묘지들을 아름답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묘지는 음택이다 해서 아름답게 조경을 하는 게 아니죠. 단정하게 엄숙하게 이렇게 조성을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그런 귀신 관념이나 이런 것이 일신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예쁘게 단장을 해놓고 자주 찾아가고
서양 우리만 이제 성묘를 하고 조상을 숭배한 것 같지만 서양은 우리보다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잘 모시죠. 아름답게 묘지를 꾸며놓고 주말마다 가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을 하고 모시고 단지 뭐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것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성묘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묘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말마다 거기에서 가족끼리 가서 논단 말이에요. 공원 같이 예쁘게 꾸며놓고 오히려 더 조상을 우리보다 더 뭐 성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동양에만 뭐 섬선 옛사람들 뭐 친구들 뭐 친척들을 그 기리는 게 아니죠. 서양에서는 더 자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묘지들이 공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공동 묘지들 시메트리를 보면은 대개 공통점이 옛날 세이크릿 글롭 성님이 있었던 곳 신성한 곳 꽤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 여기에 이제 공동 묘지들이 만들어진 것은 동서양이나 풍수지리가 유니버셜 컬처였다는 걸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57년에 뉴욕시에서 도시의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58년에 현상공모를 해서 옴스테드와 벅스가 출품한 그린소드라는 계획이 1등으로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약 200만 명이 그 도시가 뉴욕시가 앞으로 인구가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린소드 콘크리트 건물 숲 속에 공원 녹지를 만들자, 농촌에 평화로운 풀밭을 만들자 1등으로 당첨.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위산이고 버려진 땅 여기를 뉴욕시에서 공원을 만들고 주로 앞으로 아메리칸 아이리시 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아주 그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바위산 이런 것들을 공원을 만들라. 그래서 옴스테드 안이 설계가 돼야 1859년에 처음으로 일부분이 공사가 끝나가지고 오픈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흙을 쌓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도시 임지 안에 공원 녹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1865년에 이미 7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보완이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더 지어지고 동물원도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858년에 시작해서 1873년에 공사가 거의 끝나갔어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 안에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1873년에 공사가 끝나니까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했어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색 인종들이 이제 싸게 그 공원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러냐 주로 유색 인종들이 몰려들어서 범죄에 굴이 됐다. 사고 마약 먹고 뭐 이렇게 살인하고 뭐 도피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센츄럴 파크가 방치돼 가지고 범죄 소굴이었다. 영화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은 백인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기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소위 그 센츄럴 파크 컨서번시 이런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보존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민간인 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그 관리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뭐 그 우범지역이 아니고 아름다운 공원 녹지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맨하탄 여기 뉴저지고 테임즈 허드슨강이고 여기에 100만 평의 바위산의 그 센츄럴 파크 이렇게 등장을 해서 다닥다닥 이렇게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녹지가 없고 여기에 이제 공원 녹지가 이렇게 허파 역할하면서 중요한 기능.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린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옴스테드라는 사람 칼버트 복스하고 출품했던 농촌의 전원 풍경, 농촌 풍경을 도시 안에 그대로 끌어들여서 인간과 자연을 재결합시키자 하는 이런 공원 계획을 계획했던 게 1등으로
당선이 되는데, 여기에 이런 도면을 그린 건 폭스가 그렸다며, 영국 출신 건축가가. 홈스테드는 뭐 그림 도면을 그리거나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안을 착안한 것은 홈스테드였다. 홈스테드는. 그리고 도면을 그린 사람은 폭스고, 칼버트 폭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면을 그리는 그런 기술자보다는 이러한 그 도심지에 이와 같은 안도 나온 거예요. 41개 안이 나왔는데, 다양한 이 100만 평부지의 계획안들이 나왔는데, 이런 안들은 굉장히 인공적이죠. 전체가. 그 넓은 지역을 전부 자수하단, 뭐 인공하단, 이렇게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안이 당선이 된 것은 도시 안에 농촌의 그런 평화로운 자연스러운 관리비가 적게 드는 농촌 풍경을 그린 소드를 도시 안에 다시 끌어들여서 자연을 잃어버리고 사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을 다시 재결합시켜 주자 하는 취지로 안을 낸 게 1등으로 당선이 됐단 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이 안을 1등으로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수도 있고, 이 안을 선정할 수도 있죠.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41개 정도의 안이 국제현상공모에서 나왔는데, 이 안을 선택한 게 오늘날의 그 유명한 명물이 되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 안을 선정했다고 하면은, 이걸 또 뭐 개인 심사위원들 취향에 따라서 이걸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안을 만약에 이게 1등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죠. 관리비가 엄청 드는 거죠. 관리비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행히 아주 그 목가적인 농촌 풍경을 끌어들이겠다는 안이 당선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 아이디어는 홈스테드고 실제로 도면 그리는 사람은 칼바트 폭스인데,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도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면 그리는 건 기능이죠. 테크닉이죠. 그래서 뭐 드랍트맨 해가지고 그 제도사 공고 나오고 전문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걸 많이 연습하니까 도면을 잘 그리죠. 네,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홈스테드가 왜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착안했을까? 네? 전문가도 아닌데. 그 양반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을. 책을 엄청 읽고, 농부였는데 자기 농장에 사설 도서관을 당시에 운영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인다. 앞이 보인단 말이야. 앞이. 앞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현실을 만족하려고 우리가 뭐 학문이고 과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죠. 앞을 내다보고,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소양이죠. 국민들이. 뭐 고려대학교 총장이 고려대학교 미래 장래를 위해서 학교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학교가 발전이 되는 거죠. 국가 대통령이 마찬가지죠. 비전을 제시한 게 지도자죠. 비전을 제시 못하면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전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이 홈스테드가 센트럴파크 설계할 때 뉴욕시 200만 명이 될 거다. 앞으로 10년 후에 200만 명이 되면은 굉장히 번잡해지고 녹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혼잡할 거다. 그러니까 인공적이고 복잡한 장식적인 녹지보다는 아주 평화롭고 관리가 쉽고 이런 그 농촌 풍경 같은 그린 소드를 만들자. 그게 아이디어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오늘날 센트럴파크, 그런 센트럴파크는 중앙공원이죠. 도시 한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 이게 명물이 됐고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고, 홈스테드는 오늘날 유명한 조경가의 아버지가 됐고 미국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평면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도로망이
에비뉴하고 스트리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길이 바둑판 모양으로 글리드 패턴 격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그런데 도시 한복판에 거의 2km에 가까운 1.8km에 가까운 녹지가 딱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어때요? 남북으로 길이 차단돼 버리죠. 그러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생기죠. 에?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옴스테드가 고안한 것은 이 남북으로 차를 찾기를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공원을 이렇게 통행을 해버리면 공원에 산책하고 쉬는 사람하고 사고가 나고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찾기를 지하로 이렇게 언더패스로 만들어버렸다. 부딪히지 않게. 그러면서 공원을 만들 때 교통 체증이 안 생기고 교통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이 공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사고가 유발하지 않도록 언더패스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줬단 말. 그게 그렇게 오늘날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그때 한 150년 전에 굉장히 뛰어난 지혜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평면도에 현재 이렇게 큰 호수가 있고, 옛날 원래 여기에 이제 저습지가 있어 좀 질퍽질퍽한 물이 고이고 습지 같은 게 이걸 파내 가지고 호수를 만들고 이 호수의 흙을 주변에 사방에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고층 건물로부터 좀 분리를 시켜주고 이래서 이게 이제 1858년에 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1872년에 완성이 됐는데, 물론 지금도 계속 개수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완을 하는 거죠. 절대 손을 못 댄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명소가 되고, 1858년에 공사 중인 사진이에요. 그럼 이 바위산을 우마차로 흙을 깎아내고 쌓고 나무를 심고 이런 걸 했다고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같이 중장비가 다이너마이트나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걸 파헤치고, 이와 같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숲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학습장도 되고, 전 세계 조경을 공부한 사람은 이게 텍스트예요. 최상의 텍스트라고. 거의 완벽하게 녹지, 시설물, 동선, 뭐 여러 가지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150년 전에 만들어 지금도. 일부 바위산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애들이 기어 올라 놀이터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이 바위산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인공적인 어린이 놀이터보다는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고 여기서 노는 애들이 훨씬 더 흥미로워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있죠. 어린이 놀이터가 도시공원법에서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시소, 미끄럼틀, 정글질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 별로 아니죠. 자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롭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변화가 생기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거의 고정시설로 시소, 미끄럼틀, 뭐 정글질 이런 것들이 도시공원법에 그게 배치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른 입장에서 애들을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애들은 물장구 치고 이렇게 모래 가지고 노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죠. 이 안에 이제 많은 야구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이런 그 가을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역시 여기도 온대, 서울과 한국과 거의 뉴욕 이쪽이 기후가 좀 비슷하죠. 사계절이. 그래서 뭐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은행나무 잎을 줍고 책갈피에 넣고 뭐 이런 놀이터들은 놀이는 뭐 어린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공원 녹지가 잘 만들어졌는데, 이 100만 평 가까이 넓은 공원에 매점이 딱 하나 있어. 매점 기념품 가게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 100만 평이니까 하루에 다 못 돌아다녀요. 이틀은 봐야 되는데 뭐 화장실도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녹지죠. 공원 녹지 매점. 이렇게 이제 차하고 사람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언더패스가 이렇게 만들어뭐 호수 안에 뱃놀이를 하고 뭐 일부 낚시도 하고 그늘 밑에 쉴 수 있도록 해서 도시 안에 이런 녹지, 공원 녹지가 허파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재충전의 장소라고. 이런 공원 녹지가 없다 그러면 이 주변에 뉴욕시에 있는 건물들 하나하나가 작품이고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건물들이죠. 몇백억, 몇천억. 이런 건물들이 아무리 디자인 잘 됐더라도 삭막하죠. 공원 녹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숨통이 터지고. 여기 이제 그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에메랄드 레크레이스 이 거기에 그 천변을 그대로 잘 보존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생태 하천 이걸 이미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런 천들이 공기에 그 도시 공기에 통로가 된다, 숨통이 된다고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오늘날의 생태 하천을 이미 그 당시에 옴스테드가 고안을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보스턴의 에메랄드 레크레이스는 커먼하고 플랑크, 그래서 공원과 커먼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파크웨이라고 이름을, 파크웨이 도로 공원, 도로는 도로인데 공원과 공원을 연결해 주는 선형의 도로를 파크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원래 그 상용 뭐 이런 추락 같은 거 못 다니게 하고 드라이브 차만 다니게,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기도록 뭐 이런 그 선형의 녹지가 파크웨이인데, 이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홍수 관계 이런 그 유생 같은 거 다 고려를 했고, 그 영국의 미국의 전통적인 요소들도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 오늘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70m 앞다 500m 폭이 자유롭게 시내 흐르는 하천을 잘 그 관리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터 쉬면서 도심지의 공기의 숨통이 되는 거죠.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공사 당시의 사진이죠. 이렇게 생태 하천을 만들려고 할 때 사진이고, 현재 조성이 된 모습. 이런 걸 벌써 150년 전에 구안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앞서간 거죠. 그 앞을 내다보고. 이제 현재 사진. 그, 우리의 이제 양재천이랄지, 뭐 한강도, 한강 주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이미 15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보스턴의 명물이고 명소고 공기의 숨통, 숨길이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고 있고, 옴스테드 파크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래서 이 공원을 도시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 공원을 만들고 여가 공간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체계화된단 말이에요. 그 플레이랏, 플레이그라운드, 미니파크, 유아들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이런 것들은 집에서 그 워킹 디스턴스 잠깐 걸어갈 수 있는 곳, 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사이즈도 500 내지 1000평방미터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집 근처에 어느 집에서나 워킹 디스턴스니까 애들도 뭐 한 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소규모의 미니파크,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이제 레이버 마을 단위의 공원, 동, 우리나라면 레이버 동, 한 동의 중심의 공원이면, 그래서 약 800명이 사는 그런 조그만 그 동네, 4000평방미터 이런 그 이런 조그만 소규모의 그 근린 공원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커뮤니티 파크 800사람이 사는데 이런 규모. 그다음에 시티와이드 이런 게 이제 10만 명당 40평방미터 정도의 공원 녹지 중앙 공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으로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지구 공원, 중앙 공원 이런 것들이 도시에 고르게 배치가 돼.
그래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한 가지 그 근래 등장한 공원이 스쿨파크. 스쿨파크는 이제 스쿨과 파크를 묶어놓은 거죠. 학교와 공원을 묶어놓은 제도. 스쿨이나 파크나 인프라, 도시 하나 기간 시설이에요. 초중고등학교 그런 그 통학 거리에 따라서 배치가 되죠. 그리고 공원도 아까 이런 어린이 공원, 유아 공원, 근린 공원, 중앙 공원 이렇게 또 공원에 도시에 고르게 배치가 되죠.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서울은 강북은 구도시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 공원이 거의 없죠. 남쪽은 이제 잠실이니 이쪽, 남쪽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강북에는 거의 공원이 없죠.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북한산이 좋은 산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강북에는 학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오래된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이 학교 환경도 열악하고 공원도 없고. 그래서 강북이 좀 환경이 남쪽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남북, 강남, 강북을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강남만 현대 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강북도 균형 발전 뭐 유엔에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강북에 이제 학교 환경도 나쁘고 공원도 없고 이걸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은 학교와 공원을 같이 묶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 그러면은 학교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 기능과 공원 기능이 동시에 그런 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도 운동장이 필요하고 학교에는 자연 녹지 학습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공원의 자연 학습장을 이용하면 되고 학교의 운동장은 공원에서 이용을 하면 되게 되죠. 그래서 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절실한데 더구나 땅이 좁으니까 미국에는 이게 당연히 도시개발할 때 스쿨파크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는 근린공원하고 지구공원은 중고등학교하고 중앙공원은 이제 대학 캠퍼스하고 묶어놓는다. 이걸 미국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죠. 학교 따로 공원 따로 그리고 학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이런 것은 꼭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도시공원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늦게 시작한 건 아니다. 1858년에 미국에서 1843년에 영국에서 1858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1896년에 독립협회에서 공원 설치 성문화가 규칙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증진, 도시환경 개선, 도시 미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빠른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셈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아마 미국 그 유학을 간 사람 서재필 박사님 이 사람들이 좀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독립협회하고 공원하고는 별개의 상황인데 회칙에다가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나라 공원이 지금 파고다공원 종로 3가 중각 앞에 있는 파고다공원 원래 여기가 이제 사찰 절터였는데 원각사라는 절터가 있었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지금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영국 사람 브라운이라는 사람 설계를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13층 탑이 있기 때문에 탑골공원이고 영어로는 파고다 탑이 있기 때문에 파고다 파 그래서 이게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구의 달성공원 대구 한복판에 있는 공원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된 거죠. 어떤 현상공모에 의해서 60년대 초에 만들어졌그 다음에 장충당공원, 사직당공원 이런 것들이 뭐 야구장 최초의 공중변소가 1904년에 도시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한국의 모습 올림픽 전에는 도시에 공중화장실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지하철도 안 생겼어요. 86년. 뭐 그 전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1986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그런 공중 화장실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유소에다가 공중 화장실을 짓도록 했죠. 주유소에다가. 나중에 이제 공중 화장실을 따로 짓고 뭐 지하철역이 생기니까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랄지 그 하나씩 하나씩 공식 물원들이 들어오고 묘지공원도 들어오고 뭐 운동장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근대화되면서 서울에도 이런 외국의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죠. 그럼 앞으로 도시공원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돼야 되느냐? 레이처. 도시 안에 자연을 재도입하는 기능, 그렇죠? 센트럴 파크도 그런 기능이었는데 복잡하게 장식적인 인공적인 그런 공원보다는 네이처를 다시 도시 안에 끌어들여서 인간과 자연이 재결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도시의 그런 그 토지 이용 압박이 굉장히 강하죠. 땅값이 비싸고 이런 걸 잘 해결해 줘야 되고 어느 도시나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물길이 있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기존의 오래된 도시를 리노베이션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인더스트리얼 랜드 옛날에 도시 안에 있는 공업단지들 이게 이제 외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뭐 영등포랄지 이런 데다 공원을 만들고 랜드필 그 매립지들, 그 하늘공원, 뭐 이런 이 선유도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팩토리 공장 부지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다 공원 녹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브라운필드를 리제너레이션 해야 된다. 브라운필드. 브라운필드는 오염된 땅을 이야기해요. 갈색들. 기름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지하 땅이 오염이 되죠. 공장을 짓고 뭐 주유소가 있든지 특히 도심지에 우리나라에는 그 미군들 미군 부대가 많죠. 미군 부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군 부대 약 40개가 도시 안에 40개가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뭐 철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군부대가 굉장히 토양에 오염되어 있어요. 군부대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감독을 할 수가 없고 또 군부대만의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안에서 화학실험 같은 걸 많이 하고 토양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미군부대를 우리가 이제 인수받게 되죠. 우리가 외곽으로 용산의 미8군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군부대의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다. 눈에 안 보이죠? 이 오염된 부지를 우리가 인수 맡아서 사용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땅속이 썩어 있으면은 그 지상에 아무리 좋은 뭐 공원을 건물을 줘도 건강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가 없죠. 그 땅속이 정화가 돼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나야 된다. 이걸 리저널 브라운필드 리저널레이션. 그래서 미국에는 브라운필드 법이 있어요. 오염된 토양을 재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미군부대들이 도시 MG에 있던 미군부대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 오염된 군부대를 땅을 재생시키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살려가지고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게 그 브라운필드 리제너레이션 하는 재생을 시키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 30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재생시켜서 살려 가지고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에 좀 별로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넘겨주니까 물려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그걸 청화시켜야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토양보전법 이런 거 있지만 너무 좀 추상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브라운필드, 그레이필드, 그린필드 크게 세 가지. 그린필드는 이제 자연 녹지가 있는 공원 녹지고 브라운필드는 오염된 땅이고 그레이필드는 회색빛 도시 건물에
도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그린필드죠. 그 다음에 이 military landscape, 아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군부대들, 바닷가, 그 다음에 테마파크, 앞으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공원 녹지를 만들 때, 녹지를 조성하되 거기 심겨진 풀이나 나무가 생산성이 있는,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달리고 약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염료랄지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정원을 만들자, 공원을 만들자 하는 게 21세기에 들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그 방향이죠. 파라다임이죠. 그래서 공원 녹지를 만들 때 그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소재를 생산적 가치가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나무나 풀로 심자. 그리고 공원을 만드는데 산책하고 바라만 보고 쉬는 그런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반 팜을 만들자. 농장을 만들자. 공원 안에 사과밭이 있고 배밭이 있고 뭐 이런 과수원이 있고 이것이 보기 싫은 건 아니죠. 거기도 꽃도 피고 열매도 열고. 물론 이제 고급 과수는 농약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가 힘들죠. 전정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고급스러운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과수가 아니더라도 좀 못생기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도 일부는 사람이 먹고 일부는 새들 벌레들이 먹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자. 이게 이제 그 어반 팜, 어반 어그리컬처, 도시 농업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급자족, 식량의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급자족,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게 되면 건강에 좋다. 멀리서 수입된 걸 가져오면은 배탈이 나고 몸에 안 맞는다. 이게 신토부리 사상이죠. 신토. 내 몸과 생활하는 땅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도시 농업의 가장 핵심은 자급자족인데, 먹거리의 자급자족인데,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농산물을 운반해 오죠. 서울 사람들이 저 전라도 쌀을 사다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 전라도 쌀을 사 먹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쌀을 싣고 운반거리가 멀죠. 쌀을 싣고 오면 어떻게 돼요? 쌀을 어디다 싣고 와요? 자동차 싣고 오죠.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뭐가 발생이 돼요? 에너지를 쓰게 되죠? 휘발유를. 휘발유를 쓰면 뭐가 발생이 돼요? 공해가 발생이 되죠? 이걸 푸트마일이라고 그래요. 푸트마일. 식량 운반 거리. 그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식량을 운반하고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거에 의해서 부산물로 공해가 발생이 되고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생긴다. 그런데 칠레 포도를 우리가 많이 사 먹죠. 싸고 포도지도. 외국 농산물을 많이 먹죠. 싸니까 중국 거. 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싣고 오면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소비돼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외국 농산물을 먹고 이런 멀리서 그 수입을 해서 쓰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있고 싸고 그러니까 사 먹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이에요. 이것들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말이야. 직접 생산을 해 자기 뜰에서
생산해서 먹는 게 몸에도 좋고 믿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근래 지금 외국에서 큰 유행이 도시의 공원 녹지를 전부 농장과 같은 프로덕티브 랜드스케이프 CPERS 해가지고 continuous productive landscape urban park. 그래서 도시의 공원 녹지,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1858년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고 1843년에 버컨헤드 파크를 만들 때만 해도 가장 급선무가 근로자들의 건강이었다. 건강. 그래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도시의 공원 녹지를 만들어서 휴식소를 만들고 리크레이트 할등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오늘날에는 더 시급한 게 에너지 전략, 화석연료 사용 전략, 지구온난화 저지 막을 수는 없고, 이래서 이러한 측면,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 생물 다양성도 문제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도시 공원 녹지의 용도가 바뀌고 있죠.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 오늘날에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프로덕티브 랜드스케이프, 생산적 조경을 하게 되자, 그리고 도시 농업을 하자, 농장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도시 안에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1인당 30평방미터의 녹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상적인 숫자인데, 근데 서울에는 10.8평방미터지만은 사실은 북한산 이런 그 자연공원을 빼면은 5평방미터도 안 돼요.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고 열악하죠. 도시 면적의 약 20%가 녹지야 된다. 도시 안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상당히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5%도 10% 미만이고. 그런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래서 자연 지반,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 지반이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죠. 이런 땅은 비싸고, 지금 명동에 땅 한 평이 8,000만 원, 그 레이처 퍼브릭인가 화장품 가게 건물 땅이 한 평에 8,000만 원인가 가더라고.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녹지를 만들 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녹지가.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제시한 게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옥상 콘크리트 바닥, 벽면 콘크리트 이런 데를 식물을 심는단 말이야. 녹화는 수직정원을 만들고 옥상 녹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도시 안에 군부대 명분은 뭐 우리나라를 공산화된 걸 막아주겠다, 뭐 막아줘. 미군들이 지금 우리 그 도시 안에, 우리나라 도시 안에 아까 40여 개의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밖으로 나가고 철수하고 그런다고.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인수 맡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 미팔군 부지 남산 밑에, 이게 이제 지금 미팔군 부대가 이제 경기도 어디로 조금씩 옮겨가죠. 부대가. 그래서 이 넓은 약 80만 평이에요. 땅이. 엄청난 땅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인수 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국제 현상 공모로 이걸 공원 계획을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덜란드 회사가 1등으로 당선이 되긴 했는데, 이런 아니 이게 완전히 무시돼 버렸단 말이야. 시간이 흘러가지고 못 써먹어 버린 거예요.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논란이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지금 논란이 많죠. 이 금사라기 땅을. 그래서 고원 녹지가
옛날에는 이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센트럴 파크같이 버큰헤드 파크같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은 또 한국 사람들에게 편안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또 먹거리 생산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 서식지도 돼야 되고 다방면에 고려를 해가지고 이 공원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각 부서에서 건교부에서 뭐 기재부에서 문교 문체부에서 각 부서마다 이걸 이용을 하겠다고 지금 서로 아주 상처투성이야 좀 아주 방향이 지금 못 잡히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이런 80만 평이나 되는 나는 이 큰 덩어리를 상징적으로 센츄럴 파크로 보존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덩어리의 멋있는 공원이 서울에 하나 있는 거 있으면은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죠. 오히려 서울을 시골 사람들도 잘 알죠. 서울 시민들이 남산에 안 가본 사람 많아요. 그러나 시골에서 서울 오면 남산 무조건 가보죠. 남산 타워도 가보고. 그래서 이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중요한 건 접근이 쉬워야 돼. 쉽게 가야 돼.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80만 평이면은 50만 평은 존치라고 30만 평을 매각을 해요. 그러면 30만 평. 그러면 한 30만 평. 30개 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 수 있죠? 30개 만 평. 그래서 강북에 공원이 없는 학교 주변에 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스쿨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교 환경도 좋아지게 되고 강북에 있는 강북에 부족한 공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0만 평 중에서 50만 평은 상징적으로 센츄럴파크를 만들어서 뉴욕의 센츄럴파크까지 이게 더 합리적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공원 안에 뭐 잔디 심고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에는 또 이런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과수 채소도 좀 생산이 되고 그 할아버지 지금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들 소일거리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공원이라는 게 도시의 이제 공원 녹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섯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제 처음에 공원이 등장해 퍼블릭 헬스 공원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랄리티 기계 속에서 콘크리트 속에서 삭막하게 사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키워주는데 그 다음에 로맨틱 무브먼트 이 로맨틱한 그런 도시 안에 좀 산책도 하고 아름다운 공원 녹지가 만들어져서 그 삭막한 이 구조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공원이 좋은 공원이 도시 하나 들어섬으로써 그 일대가 완전히 활력소가 되는 거죠. 되살아나는 거죠. 건물 하나만 도심지에 멋있는 건물이 하나만 들어서도 그 일대가 완전히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공원이 중요하고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원 녹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자연의 학습장도 되고 교육적인 용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그 센츄럴 파크 경제 분석하는 보고서 올려놨죠? 네? 그걸 한번 잘 읽어봐요. 그게 이제 센츄럴 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150년 후에 그 센츄럴 파크의 경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가치를 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전문 회사에서 분석을 해놓은 보고서예요. 그걸 보면은 센츄럴 파크가 얼마나 공원 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가, 뉴욕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아름답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도 지대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랜드스케이프 이코노미 조경경제학이에요. 조경경제학. 조경경제학 더 좀 포괄적인 게 환경경제학. 좀 세분된 게 조경경제학. 이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세분화시켜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공원 녹지가 도시 안에 잘 만들어짐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도 행복하지만은 그 일대가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집값, 땅값도 올라가고 거기 상가도 장사가 잘 되고, 이용객이 그래서 경제성도 굉장히, 그래서 이 공원 녹지라는 게 1843년에 영국 버큰에서 처음 고안한 거지만은 그 전에는 모반팍이 없었으니까 도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었는데, 그런 그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 그게 선진국이죠.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만드는 것,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지금은 뭐 당연히 공원이 있어야 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그걸 생각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먼 미래를 보고 오랜 세월이 걸려도 후유증이 나지 않는,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주지만은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 심각하죠. 그걸 생각을 못한 거지. 그죠?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에 딱 단단한 경암, 단단한 바위를 뚫고 길을 내기 위해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길 내고 공사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이란 말. 이런 거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공원 녹지는 세월이 가고 만들어놔서 이런 그 공원을 만들고 하면은 후유증이 없죠. 갈수록 나무는 우거지고 센트럴파크 같이 150명이 됐는데 더 갈수록 사랑을 받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상에 나무를 한 주 심는 것, 내 뜰에 나무를 한 주 심어도 일단 지구에 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뭐 기후변화 논란이 많고 한데 미세먼지 많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상의 방법은 나무를 한 주 심는 거예요. 나무를 한 주 심어. 대륙수 나무를 심어서 이걸 그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식물의 역할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계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한 주라도 나무를 심도록 하고, 이제 나무를 심는데 심어놓은 나무가 일단 건강히 자라야죠. 여러분들 풀 한 포기 심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잘 안 자라죠? 쉽지가 않죠. 왜? 식물을 모르기 때문에. 식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식물을 한번 엉뚱하니 전공도 틀리는 사람들이 이걸 재배하려면 안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빨리 커서 꽃 폈으면 좋겠는데 안 핀단 말이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세월이 가고 이게 성장, 영양성장이 돼야 생식성장이 되는 거지 어린 나무가 바로 꽃이 피고 그런 게 아니죠. 이제쯤에는 이제 꽃 피기 시작하죠. 봉선화 같은 건 좀 폈겠죠. 나팔꽃 뭐 이런 거 좀 피죠. 어디 좀 피고 있어요? 응? 아직도 시들시들해. 꽃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식물 키우는 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식물 공부를 그냥 그 커달라고 기도하고 뭐 애써봐야 식물을 모르는데,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식물에 관한 책도 보고 식물을 이해를 해야 이게 그래야 도와줄 수 있고 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의 여러 문제, 식량, 환경, 도덕성, 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식물이란 말이야. 식물은 후유증이 없다, 후유증이. 다른 기계는
에너지를 쓰거나 공해가 나오거나 뭐 자원이 고갈되거나 뭐 사고가 나는데 식물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저 센츄럴 파크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거니까 각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그 공원의 가치 중요성을 거기에 잘 분석이 돼 있으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